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대로 한국GM 군산공장이 두 달가량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재가동 시점은 불분명하고 직원들의 재배치 얘기까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에 이어 군산 GM 공장마저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한국GM 군산공장은 판매 부진과 쌓이는 재고를 이유로 지난주부터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GM 측은 여전히 조업 중단이 4월 초까지 한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재고 물량이나 생산 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3월 한 20일 넘어야만 그거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출선이 막힌 뒤 내수조차 지지부진해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생산직 직원들의 재배치 의향까지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철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군산공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이달 현재 1,837명으로 지난 2011년의 30% 수준입니다. 생산량도 한 해 최대 20만 대에서 지금은 4만 대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차종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평이나 창원과 달리 철수설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135개에 이르는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타지역 완성차 공장으로 눈을 돌려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몇몇은 부도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글로벌 GM은 우리 정부의 차입금 이자 부담이나 자본 증자,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GM에 어떻게 군산공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 폐쇄 당시에도 마치 아프지 않은 손가락처럼 취급됐던 군산이 GM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글로벌 GM이 군산 공장의 위기를 초래하고도 한국 정부에는 지원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매각을 통한 회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타타대우 등 일부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각을 통한 고용 승계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가지며 정상 탈환의 시동을 겁니다. 첫 상대가 난적인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인데요. 최강희 감독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박탈돼 울분을 삼켰던 전북현대. 지난해 K리그를 제패하며 당당히 아시아클럽 최강팀의 축전에 복귀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중국 텐진 취안젠과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 홍콩 키치 SC와 함께 2조에 편성됐습니다. 첫 경기는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천적 가시와 레이솔과의 맞대결입니다. 전북은 가시와와 지난 2012년부터 6번 맞붙어 승리가 없는 상황.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티아고와 국가대표 출신 홍정호 등 공수에 걸쳐 탄탄한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를 해서 또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매치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김신욱을 비롯해 이재성과 김진수 등 현역 국가대표들도 건재한 상황이어서 선수단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겨서 우리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저희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꼭 선사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유기적인 패스플레이를 장기로 하는 가시와 레이솔도 긴장감 속에 훈련을 진행하며 전북과의 경기에 대비했습니다. 대선 상대가 전북 K리그의 넘버원의 클럽ということで 我々も しっかり勝つ覚悟を持って明日のゲームには臨みたいと思います. 한층 강력해진 전북이 천적을 재물삼아 화려하게 복귀식을 치를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성 지방의원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상적으로 성차별 발언과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의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김재 씨가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간부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도 성명을 통해 김재 씨가 공무원 사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시키고 있다며 승진 취소와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네, 최근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김하윤 기자, 오늘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성희롱이나 성차별 발언들을 털어놓았는데요.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벗겨보진 않았지만 뭐 속살이 쪘을 거라는 둥 이런 발언들, 그다음에 외모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뭐 다 반사예요. 예쁜 의원이 타주면 커피가 맛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뭐 우리 예쁜 의원은 여기 옆에 앉아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난 칭찬으로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 이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네, 한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여성 의원은 모 남성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살살 긁는다든지 해서 불쾌한 네.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 도의원, 시의원들조차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 항의를 하고 싶어도 다수인 남성 의원들이 조례발의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분위기여서 네.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 하면은 최근에 김재 씨 사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성희롱을 한 간부 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성단체가 성명을 내는 등 각계에서 승진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재 씨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승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성희롱 사건에 대한 김재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이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인 권력 구조, 그 네.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도 피해자라는 미투 운동이 인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도내에서 최근 불거진 인권 침해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 고창 군수 부인이 한 여성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전북 연구원 소속 박사가 상사의 갑질과 폭언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라서 그동안 쉬쉬했던 것들이 최근 미투 바람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 미투 운동에 비해서는 좀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전라북도 인권센터라는 것이 지난해 설치가 됐는데요. 네. 이미 불거진 문제들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은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잘 확산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이 공직사회부터 이런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도내에도 조만간 직장 갑질 119센터가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도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만 못합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소비자 체감 물가가 얼어붙으면서 소비도 잔뜩 위축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지독한 한파로 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설을 맞아 상인들은 물건을 잔뜩 가져다 놓고 본격적인 대목을 준비했지만 눈발이 날리고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인파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추운 게 안 나오네. 안 나와. 내일 이제 풀어주면 나오겠지. 딱대목이 나오겠지. 3일밖에 안 남았은 게. 음식장만을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부쩍 오른 물가에 가격만 물어보기 일쑤. 지난해 설에는 AI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더니 올해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부쩍 올랐습니다. 평소 때 타면 파를 한 단위 2,000원, 3,000원 떤 것이 15,000원 그렇게 올랐어.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실제로 현재 전통시장 기준으로 대파는 1kg당 3,330원. 한 달 전보다 33.2% 올랐고 시금치 1kg은 12.5%, 무는 한 개당 2,000원으로 33.3% 올랐습니다. 애호박은 한 달 전 가격보다 42% 오른 한 개당 2,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긴 한파로 작황 부진과 생산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설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은 지난해보다 4.5%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지만 채소 등 구입 빈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부들이 느끼는 상경기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수량 또 이제 단위 포장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격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실제로 소비자단체가 조사해보니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본해 설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0만 7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고창과 정읍 등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눈은 고창 4.6cm, 정읍 4cm가량을 내린 가운데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7cm 정도 더 내리겠으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단 4도가량 높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세력의 복원 여부가 선거 구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평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지율이 5% 안팎인 데다 기존 국민의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에 남겠다는 입장이고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등은 합류하지 못해 교섭단체 구성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지역사회를 바꾸고 전라북도를 혁신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에는 심상정, 이정미, 천호선, 윤소화 등 정의당 주요 인사가 참가해 정의당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당을 궤도에 올린 공적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시 내 상습 정체 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도로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김제 정읍 방면 출퇴근 차량으로 정체가 반복되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쑥고개까지 2.1km 구간을 오는 2021년까지 35m 폭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단 내거리에서 전미교까지 340m와 동산역 앞 130m 도로도 35m로 확장해 동부대로의 교통 흐름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 사업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체한다며 특히 농업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업무가 상시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 정규직 고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했고 조만간 1년간의 검토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시민들의 반대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11월 정읍시와 임실군, 도가 합의한 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 여부는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이 사상 최고의 단기수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결산 결과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과 우리캐피털 등을 포함한 JB금융그룹 전체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2,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전주 남부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의 대표 전통시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